어머니! 어머니! 아들 왔어요. 왔어. 아니 근데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 이거 손에 이게 뭐예요? 건너편 임시 개돈 10만 원. 게이트볼 회비 3만 원? 까먹을까 봐 펜으로 썼는데 안 지워지더라고. 아이고 어머니! 이거 유성펜으로 쓴 거 아니에요? 내 타월로 밀면 지워지나? 아이고 어머니 그러면 피부 싹 벗겨져요! 그럼 어째? 걱정 마세요. 바로 이게 있으니까요. 놀랍게도 아들이 꺼낸 건 다름 아닌 자외선 차단제? 아니 이건 선크림 아니요. 그치요 선크림이지요. 자 손 좀 내밀어 보세요. 자 여기에다가 이렇게 선크림을 이렇게 뿌리고 자 그 다음에 쓱쓱 비벼요. 비빈 다음에 물티슈로 닦게 되면은 아하니 이럴 수가. 깨끗하게 닦인 유성펜. 그저 선크림을 발랐을 뿐인데 낙서가 지워지는 신기한 현상. 아니 이게 어떻게 된겨? 이건 바로 선크림 속 유분 때문이에요. 유분? 이 유성펜은요 말 그대로 기름 베이스로 한 잉크가 들어있어요. 선크림에도 유분, 즉 기름이 들어있다 이거지요. 결국 기름 성분이 있는 유성펜의 잉크는 자외선 차단제에 들어있는 기름으로 인해 분해되고 손에 낙서가 지워지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어머니? 핫클립 재밌게 보셨나요? 대한민국 과학 전문 방송 YTN 사이언스의 유익한 콘텐츠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여기, 여기를 누르시고요. YTN 사이언스 구독도 부탁드릴게요.